미동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이동하려고 마음 먹었지. 네, 집을 이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LH라든가 뭐 그런 거 알아보고는 네, 지금 뜻대로 안 되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엄마 운이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서 그게 뜻대로 안 되실 거예요. 지금 미동수는 있는데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거든. 네, 지금 조건이나 그런 건다 되는데 1순위고 0순위인데 다 안 되죠? 네, 안 되고 있어가지고. 엄마 운이 막혀 있거든. 운이 막혀 있어서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직업 일자리라든가 그런 것도 하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다안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지금 모든 게 엄마 이동수하고 엄마가 뭐 직장이고 엄마 말대로 다 지금 틀어져요. 다 틀어져. 틀어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답답해. 네. 지금 운이 막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운이 자체가 지금 엄마 운인 자체가 똥똘 물쳐서 지금 막혀 있다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지금. 운이라는 건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가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을 좀 뚫으셔야 돼. 뚫으셔야지만 이게 엄마가 마음 뜻대로 그게 되지 지금 상태에서는 안 돼요. 뚫으셔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엄마 운을 뚫으셔야 된다면 조그맣게 치석이라도 들이시든지 그러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사도 하고 엄마 직장도 댕기고 그래. 지금 딱 막혀버렸잖아. 앞뒤로 지금 다 막혔잖아. 이렇게 돌려도 막혀있고 저렇게 돌려도 막혀있고 딱 막혀있잖아. 지금. 그래서 지금 되는 일이 없잖아. 네, 지금 될것 같으면서도 안안 돼요. 되고 그렇다고 또 애기 첫째하고도 계속 트러블이 계속 나고 첫째가 몇 살이에요? 첫째가 지금 10살인데 지금 첫째가 조금 마음이 조금 아픈 아이다 보니까 10살이에요? 예. 네. 10살 양띠. 얘가 들어오는 삼재예요. 얘도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진 않은데 마음이 조금 아픈 아이다 보니까 예. 이 얘기 좀 있으면 몸도 아파요. 마음만 아픈 게 걱정이 아니에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다 아파요. 그래서 생일이 며칠이에요? 7월 10 7월 10? 네 칠성에다가 많이 빌어주셔. 이 자손은 칠성의 자손이에요. 아들의 딸이에요? 아들이요. 왜 마음도 아프고 정신적으로 좀 아프다 그랬지? 네, 얘가 아빠 죽는 걸 봐가지고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아프나 아빠 언제 죽었어? 2018년도에 그때 구급대원이 와서 하는 걸다 봤기 때문에 기억을 뚜렷하게 다 하고 있어가지고 2018년도면 지금 몇년된 거야? 2019년, 20년. 5년 5년, 됐어요? 5년 된 거네? 근데 아빠 안 풀어주셨어? 이 아빠. 아빠 천도제까지 다 했었어요. 절에서? 네. 왜 그러냐면, 왜안 풀어졌냐고 내가 왜 물어보냐면, 이 얘기가 아빠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병을 많이 왔거든요? 잘못하면 이 얘기도 힘들어, 엄마. 이 얘기를 좀 풀어주셔야 돼. 엄마 자체도 운이 막혀 있고, 지금 아빠가 집에 왔다 갔다 댕겨서 이 얘기가 좀더 아파요. 풀어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이 얘기도 괜찮고, 엄마도 괜찮아요. 아빠 죽고 나서 본인도 그렇고, 얘기도 그렇고, 지금 막, 딱, 막혔잖아. 지금 아빠 돌아가시면서 되는 일이 뭐가 있었어? 없었잖아. 네, 그래서 병원 다니면서 약을 먹고는 있거든요, 풀어주셔야 둘 돼. 다. 아빠가 집안에서 지금 도댕기잖아요. 좋은 데 가셔야 되거든? 좋은 데못 가고 지금 있잖아. 천도제를 어디서 하셨어? 절에서? 네. 그거 한번딱 해줬어? 원래 그것도 시댁에서 안 하려는 거 저희 친정에서 해야 된다고. 구토해줬어?
예, 그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일부러 해주셨, 구술 했어요? 예. 언제 하셨어? 네. 50일 때였나? 그때 했던 것 같은데. 구술할 때 뭘로 환상했어요? 그때 제가 기억이 잘 없어요. 그때 제가 남편 원래 죽고 근데 네. 그렇게 해주셨는데 아버지가 못 갔어요. 신랑이 못 가고 지금 집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우리 같은 사주 좀 있어요. 기운살이 무당사주가 좀 있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신랑 보내고 응? 운인 자체가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눈에는 또 할머니가 실려 있어요. 신이 꽉차 있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실려 있어, 본인 몸에. 응? 본인 꿈꿀때 할머니 안 보여요? 저 꿈을 안 꿔요. 안 꿔요? 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꿈안 꿔요? 아니, 누가 왕래를 하는데? 아니, 못 보여요, 그럼. 집안에 왕래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게 보인다고 내가. 응, 집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본인 눈에는 집에 아무것도 없지. 신랑이 왔다 갔다 댕긴다고. 아. 신랑을 이 애기 위에서 한번더 풀어주셔야 돼. 그리고 본인이 운이 지금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운을 뚫으셔야 돼. 본인. 그거를 이 애기가 지금 많이 지금 상문이 지금 아버지 죽은 거를 봤기 때문에 그 상문을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몸에 다 지금 마음의 병이 와 있어요. 그거를 좀이 얘기를 툴툴 털어서 저기를 하고 풀어주셨어야지. 그때 하실 때 이거 안 하셨어? 그때는 예나 저나 그런 거는 몰라서 그 내가 그렇게까지 기억을 4살이어가지고 그렇게까지 기억을 여태까지 기억을 그때는 할 줄은 몰랐었고 저도 그때 남편 죽고 이틀 만에 TV 오고 우울증에 그때 정신이 아예 없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이 얘기, 본인 신랑 있죠? 자꾸 이 얘기 그렇게, 신랑이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신랑이 이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다고, 지금도. 그게 자꾸 내가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신랑은 그렇게 좋은 데로 보내시고, 지금 본인 운 막힌 걸 뚫으셔야 돼, 다시. 그래야지 본인이 집도 되고, 직장도 되고, 모든 게 돼요. 이 상태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본인 자체도 본인 느끼잖아요. 되는 일이 없는 거를. 그죠? 지금 점점 더 나른해져가지고, 나는 우울증이 또와 있고, 본인. 우울증이 또 예, 있어가지고, 우울증도 와 있어요, 지금. 우울증 약도 먹고 있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어쨌든 밥도 먹기 싫고, 좀 회피하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예. 있어가지고. 우울증 와 있다, 우울증 약을 먹을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우울증 약을 먹을 게 아니라, 해결을 하셔야지. 우울증 약을 먹으면요, 점점 더 심해지잖아요? 완전히 일을 못 합니다. 이거는 구술해서 풀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엄마가 살아. 신랑이 왔다 갔다 대니고 신랑이 얘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 얘기도 지금 우울증이야. 우울해요. 마음의 병이고 우울한 거야. 지금 본인도 그렇지. 이거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 신랑 풀어주세요. 얘기도 풀어주고. 풀어주셔야 돼. 둘째도 괜찮은데나? 둘째도 있는데 둘째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아빠를. 몇 살인데? 한살 차이예요. 한살 차이? 9살이네요?
원숭이 띠? 예. 네. 12월 13일이요. 아들이에요? 네, 걔도 아들. 이 얘기는 강하네, 강해. 이 얘기는 강해. 이 얘기는 나가는 삼재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고요. 이 얘기는 그거를 적었기 때문에 이 얘기도 봤어요? 아니, 얘는 그때 자고 있어서 안 봤어요. 그죠? 이 얘기만 봤죠? 네, 그때 눈떠 응. 있어서. 그러니까 괜찮지. 이 얘기는 괜찮아. 이 얘기는 괜찮은데 이 얘기는 나가는 삼재라. 나가는 삼재라도 굳이 그렇게 적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문제예요. 10살짜리가. 이 얘기는 아빠가 이렇게 안고 있어. 지금 못 가고. 얼른 풀어주셔야 돼. 아빠도 풀어줘야 되고, 이 얘기도 풀어줘야 돼. 그래야지만 이 얘기가 괜찮아. 엄마도 괜찮고. 이해가시죠? 엄마는 다른 거할게 없어. 그게 원조야. 엄마는 풀어주셔야 돼, 얼른. 이 얘기도 풀어줘야 돼. 그래야지 살아, 엄마는. 날 잡아서 얼른 풀어주셔. 알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응. 엄마는 지금 그게 급해. 다른 게 급한 게 아니야. 집도 지금 뜻대로 안 되지. 응? 지금 아버지가, 죽은 아버지가 그 집에 지금 돌고 뱅뱅뱅뱅 돌고 있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야, 집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모든 여건은 지금 명복하게 다돼 있다고 그래. 근데 지금 얼른 안 되잖아, 그게. 네, 조건은 지금 응, 조건은 다돼 있어. 영순인데 자꾸 탈락을 해서. 이 아버지하고 이 아들하고 한번 풀어줘 보셔. 금만에 탈락 안 하고 되지. 엄마는 일일이 다 제껴놓고 이거 먼저 하셔야 돼. 그래야지 돼. 본인은. 신랑은 얼른 풀어주셔야 돼.